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장면입니다. 오늘 우리 지금 아침에 날씨에서 지금 한번 나와봤습니다. 날씨에서 어떻게 됐는가 바다 상황을 한번 보러 나왔습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바다 상황 지금 현재 아이고 지금 많이 심하지. 왔다. 지금 현재도 바람은 많이 불고 있습니다. 별 그렇게 이번에 태풍은 별 지장 없이 그래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저 밑에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들 좀 이번 태풍에 좀 보여드릴게요. 다른 태풍에서는 아무리 매미가 왔어도 이렇게 고기가 죽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예, 이번 태풍에는 이상하게 고기까지 다 죽이네요. 이렇게 이번 태풍에서는 이렇게 고기까지 다 죽였습니다. 이게 와 이런 거 본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지금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데 또 좀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도 또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번에 태풍에 이렇게 왜 이래 많이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물 들어온다. 큰일 났다. 아마 봉투 안에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예. 안에 좀 좀 벌려주세요. 요번에 우리 태풍에 처음부터 이래 됐습니다. 그만해 자연이 무섭죠. 와 진짜 너무하다 이거. 한번 부어가지고 한번 담아. 예. 지금 현재 이렇게 다른 태풍에서는 고기들이 이래 안 죽어나는데 올 요번 태풍에는 전부 다 생선들 많이 죽어버네요. 이상하네. 자, 요거는 조금 전에 한번 봤던 게고, 아줌마 요 있네. 아닙니다. 주워가면 돼. 아, 또 고기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요번에 태풍이 와, 고기들까지 죽였는지 모르네. 이봐, 여러분들 또 있어요. 이렇게. 예, 고기가 밀리 나와가지고 그래. 또 여기에도 있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저거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촬영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동네 주민들은 예, 지금 생선을 주워가지고 봉투에 담아서 지금 집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와다 여기 바다가 왜 이렇게 되는 건 뭔가를 모르겠네. 이렇게 쫙 있거든요. 짠 전영민입니다. 자, 올게 태풍은 다른 데 태풍과는 좀 달리, 다른 데 태풍은
뭐 해초 같은 게 많이 나왔다라 한다면은 올해 태풍에서는 앞에 봤지만은 고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고기가 여러분들 고기가 많이 죽었고요. 자 여러분들 그 모습을 좀 지금 주민들로 나와가지고 지금 자 노란 바지 입은 사람 생선을 줍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이게 와 이런 건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맛있는 지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맛있는 지치예요. 지고기거든요. 예, 지고기인데 그래 맛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먹는가 모르겠네. 뭐 씻어가지고 전부 다 매운탕거리 하면 되지. 껍데기 벗겨야 돼. 예, 요거는 이제 잘라가지고 네. 요 칼집만 이렇게 살짝만 넣어보면은 네. 칼집만 이렇게 살짝 넣어보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쫙 벗겨져요. 조금 이렇게 벗겨졌을 때 그때 쫙 벗기면 돼. 아니면 바깥에 한번 좀 쏟아 주실래요? 죄송하지만 촬영 한번 하고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 동네 주민들로 나와서 이렇게 지금 생선을 줍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나 진짜 너무하다. 아무리 자연이 그래 했다지만 진짜 자연 앞에서는 진짜 머스락한 소리를 못 하겠는데 진짜 자연이 무섭대. 자 여러분들 봤다시피 현재 봤다시피 지금 이렇게 지금 생선들이 많이 죽어가지고 요번에는 떠밀리 나왔음 떠밀렸던 고기들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다니면서 또 생선을 좀 보여드리나. 자 여러분들 아까 중에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도 또 주소 간 사람들 있고 지금도 또 이렇게 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주었어요. 지금 봉투 보면은 저 봉투에 보면은 지금 한 봉투 줄 수 있죠. 여러분들 매운탕 끓이 또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또 저 앞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있죠. 와, 그걸 뭡니까? 아니면 바닥에 한번 좀 놔주세요. 바닥. 와, 와, 여러분들 이거는 대물입니다. 대물입니다. 와, 진짜 많다. 진짜 이거. 예, 안 하고. 와, 여러분들 말하고 까지게다가 막 여러 가지로 막. 와, 많이 나온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잡고기로 해서 매운탕 끓여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해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 다 죽으세요. 다 죽으세요. 자 여러분들 좀 보여드릴게요. 와 진짜 많다. 제가 아까 중에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나중에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태풍에서는 고기들이 안 죽었습니다. 다른 태풍에서는 고기들이 안 죽었는데 이번 태풍에서는 고기들이 많이 죽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파도도 굉장히 좀 세고요, 여러분들. 자, 파도도 한번 보세요. 자, 이 고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봉투 안에는, 봉투에는 한 봉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지금 한 봉투 주민들이 지금 주셨거든요. 와, 나 진짜 고기들 많이 죽었다. 자, 여러분들 또 한 번 더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도 지금 바닥에 이렇게 있고요. 와, 여러분들 지금은 바다에 쓰레기, 쓰레기가 나온 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일 정도 되면은 아마 영상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내일 정도 되면. 자, 여러분들 보이시죠? 여기 고기 보이시죠? 자, 지금 이렇습니다. 와. 이 고기 또 멀리 나온 것도 코로나 걸려서 죽어서 나왔나. 아, 나 진짜 너무하다. 지금 사람들의 이렇게 빡개수가 들고 이렇게 많이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빡개수 안에 한 살짝 좀 찍어볼게요. 와, 또 이렇게 고기들이 이렇게 많이 그거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도 또 죽고 있고. 사람들이 지금 생선조합만 하도 엄청나게 되거든요. 지금 또 저래 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봉투 안에 좀 한번 봅시다. 봉투 안쪽에 좀 돌려주세요. 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도 지금 이 아저씨도 지금 고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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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판이 떨어져갖고. 예. 거기도 간판이 몇 큰데. 네. 떨어지는 유리도 안 깨지고. 예. 세태인 거 뭐 전에 깨졌어. 119 와갖고. 예. 그 차오고. 피해는 많이 집 안에는 피해는 없고. 예. 우리 말고 옆에. 아, 예, 옆에. 있죠. 예, 예, 골목에. 호텔 옆. 예. 송도 호텔 뒤에. 예, 예. 저기 가라봐 봐.
더 갈아보면 걸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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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송정에 살면서, 송정에 살면서 생선이 아직 바깥에 나와서 죽어가지고 있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나 그 생선을 봤을 때는, 생선이 제가 매운 땅거리는 충분하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매운 땅거리는 충분하게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들. 고기 잡탕으로 해서 매운탕 끓이면 진짜 맛있겠다. 자, 짱 하고 제가 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금 또 다른 장소에 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촬영하러 왔던 자리는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여드렸는데요. 안에 지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파도 여파가 너무 심해가지고 또 저 안전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고 산사태가 어디까지 났는지 앞에 여러분들 영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한번 자 여러분들 여기입니다. 지금 제가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굉장히 하면서 파도가 크게 넘어오고 있습니다. 나도 요 달아붙어 있다가는 파도 한번 맞지? 자, 여러분들, 지금 파도가 이렇거든요. 저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좀 해야 되는데. 깜짝이야. 자, 여러분들, 또, 촬영 장소를 다른 데로 또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현재 송정 죽도공원입니다. 죽도공원 제가 안에 들어가서 촬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죽도공원 쪽에 제가 올라와 봤습니다. 죽도공원 쪽에 제가 촬영을 좀 한번 해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또 요번에 공사했던 자리인데 이래 소나무가 자기들 길에 받쳐가지고 이파리가 떨어졌네요. 이파리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그래도 앞에 물길 때문에 제가 이게 공사를 하는데 그래도 지금 현재 보이는 물 이렇게 보이는 데는 한 점도 없습니다. 이 배수로 때문이겠죠. 물 안 보인다 그러는 거는. 자, 여러분들 또 송일정에 가서 제가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송일정 쪽에 왔습니다. 송일정 쪽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송일정 마당으로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 또 이 송일정 마당에는 그래도 송일정에는 그래 깨끗하네요. 여러분들 보다시피 지금 송일정 마당에는 아, 요 쓰레기통이 날라갔나? 요 두 개가 있었는데 두 개 다 어디로 갔나 없나? 위에 뚜껑만 여기 한 개 있고
쓰레기통이 어디 날아갔는가 없습니다. 어디 공중에 떠가 날아갔나? 아, 요, 요쪽편에 여 있네. 요 의자에, 의자에 타이틀 바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송일정에는 그렇게 요 또 기와가 떨어지는 것 같네요. 여러분들. 요 또 기와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기와에 이런 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자, 여기에서 아이고 저쪽에 한번 좀 찍으려고 그랬더만 바람 때문에 바람이 너무 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람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요 위에 송일정에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바람이 심해서 마이크 바람 다 들어갑니다. 그래도 요번에 이 배수로를 만들어 놓고는 이거는 진짜 요번에 안에 지금 안에 물 한 점 없거든요. 지금 같으면은 장화 신고 들어왔어야 되는데 요번에 공사 끝나고 나서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물 한 폭을 안 보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올라와 봤거든요. 여러분들 그래도 요번 태풍에는 비가 많이 안 왔습니다. 요번 태풍에는 바람이 많이 불었을 뿐 비는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많이 길지? 바람이 얼마나 세면 비둘기도 날아가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까이 붙었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면 예, 진짜 비둘기도 이렇게 날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걸어다니기만 걸어다니네요. 저를 피해서 이렇게 자꾸 피하기만 피합니다. 겁을 먹어가지고 바람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가 지금 못 날아가고 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거든요. 여러분들 엘프 니 따라다니면서 촬영하려고 그래. 힘들다 빨리 날아가. 그래 그 이상 못 따라가겠어. 바람이 세서 어? 바람이 너무 세? 그럼 갈게. 잘 있어. 자, 여러분들. 오늘 촬영은 많이 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굉장히 많이 길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